타임이니까요. 선생님께서 세상에 못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? 그죠? 예, 우리는 선생님만 믿으면 세계 통일까지 가는 그렇죠. 전 국민이 행복해지고 예. 전 세계가 평화로울 것입니다. 페이스테 예.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세계 12 국가 국민답게 돈 걱정 안 하는 네,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. 오늘 이렇게 직접 타게 된 어떤 계기나 이런 거 그거는 직접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왔어. 예, 이 철도는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졸속으로 만들었어요. 80km 이상은 못 달리게 돼 있고 또 이렇게 꽉 차서 이렇게 달리면 이게 탈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앞으로 5호선 김포 금단 통과 9호선 김포금단 통과 외곽으로 한 바퀴 돌아 이런 또 고속 철도 전철도 만들 겁니다. 일단 전철이 또 만들어질 건데 금단을 통과합니다. 금단 일산 의정. 일부러 뭐 장군복 입고 왔지만 뭐 이거는 또 색다른 이벤트니까 이렇게 한 거죠. 혹시 김포 시민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? 김포는 앞으로 서울의 중심이 김포 쪽으로 갑니다. 바다를 끼고 서해안 시대가 오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방하죠. 그리고 북한 쪽으로 바로 세계의 다리가 건너다니게 하고 남북이 교류가 활발하게 될 때 김포가 이제 이 아시아의 중심 수도 이 서울특별시가 경기도 전체가 서울로 됩니다.